얘 죽이기 힘들잖아 정말. 불맵 정찰 때 진짜 개사기야 그냥. 겹쳐도 좋아 심지어. 베인이 한 개 나왔다? 정찰 때 각이야. 그러니까 불맵 나오면은 대깨정 하는 거야. 게다가 대각선에 있는 왼쪽 끝에 있는 불이다? 이러면 진짜 정찰 때 미쳤어요 지금. 초중반에 개쎌걸? 2원? 2원 3원 5원? 사실 비칠 수도 있어. 세 명을 때려서 죽일 수 있나 이거? 살려봐야지. 아, 한 번만 살려보지. 트위치 캐리가 좋은데 애쉬 캐리를 써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애쉬 먼저 뜨고 스태틱 있으면 애쉬 쓰는 거지. 아 이거 사실은 비칠지도 뭐 약간 그런 느낌이 같기도 하고. 수호천사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빛도 뭐 나쁘진 않지. 리를 팍팍팍팍 돌릴 수 있으면. 여기까지 베인이 다섯 개 붙으면 리룰비 탈 수도 있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정찰 때인데. 와, 야, 여기 때리, 둘이 다른 걸 때릴 수 있어. 그러니까 불맵이면 공속이 2.0이 되잖아, 그냥. 정찰 때가 터진 순간. 아, 근데 이건 정찰 때 갈만한 것 같아. 파수꾼은 가져가는 게 좋고. 1원짜리 장갑이라고? 절대 못 먹지. 아 먹어야 되나? 젠장아 진짜 너무 짜증난다. 3원짜리 곡궁을 먹고 말지. 차라리 차라리 거학을 만들고 말지. 아니면 스태틱도 가능한데 어떻게 1원짜리 장갑을 먹으러 할 수가 있어. 그건 안돼 그거 불가능해. 그건 안돼. 차라리 저거 수호천사 만들고 스태틱을 만들고 말지. 어 안돼 안된다. 레벨업을 해주는 게 너무 좋아 지금. 그러면은 레벨업을 해주고. 왜냐면 1코가 붙었기 때문에 레벨업 해주는 게 너무 좋아 지금. 콧구멍 넣어도 넣어도 파수꾼 가려고 그냥. 여기 뭐야 암살자? 정체도 터져라. 아우 쉣. 그니까 곡구 아 미쳤어. 공속 불맵 정찰 때 진짜 미쳤어 기본적으로. 이러면 그냥 이거 쓰자.
이겼으면 됐어. 아 이거 위쪽 두 명 만났으면은 넣어주려 그랬는데 안 나와. 아 해방시킬 영혼이 지천에 깔렸군. 뭐야 사실은 빛이었던 거야? 아니 잠깐만 갑자기 이러시면 이거 룬안 되는 거냐고 레벨업 괜히 해줬네? 일단은 이걸 만들어. 지금 왜냐면 곡궁 처리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는 스태틱으로 만드는 게 맞아. 아닌가? 잠깐만. 고연포가 맞나? 고연포의 루나인 맞나? 하나는 구원으로 일단 처리할까? 일단 연우는 넣어야 돼. 요릭을 팔든 쓰든 넣긴 넣어야 돼. 레벨업을 해줬어야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일단 가해는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잠깐만 이건 그냥 빛인데 이미 이게 빛으로 결정난 거나 다름없는데 아 이건 빛이 아니게 될 수 없어졌어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미 나의 손을 떠났어 게임이 이미 나의 손을 떠난 게임이야 이건 고연폰 효율이 더 많던데 오우 야 이거 이 게임은 이미 나의 손을 떠났어 이미 빛이야 이건 답이 없어 빛이 있긴 있어 한 명이 나는 그냥 자연 빛이야 그냥 하늘이 시킨 빛이라고 지금 아무도 막을 수 없으세요. 루나는 써야 될 것 같지 않나 지금? 루나에다 고연포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뒤집기가 남을 것 같진 않고. 나오면 뭐 빈 만들어 줘야겠지. 먹니? 안 먹니?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세요. 비세나를 쓰든 뭘 쓰든 뭔가 쓰겠지 검사를 만들든 빛을 만들든 뭔가 되겠지 운명의 모든 걸 바뀐다 그냥 나도 모르겠다 레벨업을 해줄 필요는 있네 연승 중이라서 소라카 침묵 미쳤다 진짜 예술로 싸우는구나 이번 판은 진짜 니들아 미쳤네 그냥 다 근데 빛을 하나 찾긴 찾아야 돼 돌려 아니 빛 하나만 달라고 얘는 필요 없고
잔나가 나은가? 잔나가 원래는 좀 더 좋지. 말파이트 그냥 쓰면 되고, 이건 페어가 붙어가지고. 요리기 안 나오는 것도 좀 아쉽긴 하네. 지금 뭘 팔기가 좀 애매하네요, 또. 우와! 방금 뭐 한 거야, 벌써. 뭐지? 예술을 하나 봤는데, 방금? Q 한 방에 1600딜 받고 갔네, 그냥. 예술을 봤어, 예술을 방금. 세나 이성. 근데 지금 세나 넣을 자리가 없어. 근데 루시안이 지금 떠버리겠다. 진짜. 그럴 수 있지. 아직은 이게 좀 더 센가? 곡궁 하나는 고연포로 처리해야 될 것 같고. 구인수를 넣는다? 보다는 모렐로가 지금 있는 게 좋지. 이거를 이걸로 바꿔주고. 말파이트가 안 붙네. 이제는 바로스를 쓰기엔 늦었고. 아, 녹았다 뒤에. 어, 침묵 너무 잘 들어갔다. 아, 이거 졌나? 아, 연습이 끝났네. 베인 짜린 게 좀 컸네. 에쉬. 8렙을 찍고 요릭을 2성 찍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와, 저게 막았다고? 야, 스킬 써야 돼. 마딜 조합이 없어가지고. 이러면 나중에 타릭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조합에. 일단 8렙을 바라봅시다. 더 돌리는 건 좀 해봐요. 잔나는 좀 사두는 게 맞지 않을까? 슬슬 밀린다, 파워가. 돈이 많아서 지금. 이게 근데 마이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빈 마이에다가 아트록스를 쓰는 게 조금 더 밸류가 높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은 일단 베인이 다섯 개니까. 8렙을 찍고 좀 돌려봅시다. 그것도 좀 고민해볼게요. 언제든지 팔고 바꿀 수 있는 애들이야. 아, 녹았다.
임피는 뭐야? 오와 시비르 빛비르도 괜찮긴 하지. 사막이랑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임시조합으론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루시안이 조금 지금 되게 애매한 포지션. 근데 뭐 나서스 같은 애들보단 더 좋아가지고. 어우 엄청난다. 루난 아 탈이 근데 이게 맞을까? 그럼 타리기 뜨는 말파이트 대신에 들어가겠죠? 마스터 A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상황도 나왔고. 그냥 다 들고 가는 게 맞지, 지금. 일단 요리 기성을 찍긴 찍어야 되고, 필요한 건 생각보다 많이 떴어. 와, 이게 여기서 돌아가고 나올 가능. 와 이거 근데 이러면 이 밸류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타릭 밸류가 지금 미쳤는데 이러면? 더 돌리긴 해야겠네. 이거 안 쓸 것 같은데? 요리 기성이 떠야 돼가지고 지금 일단 이렇게. 이거 얘가 안 죽을 것 같은데? 싫어서? 아 죽었네 근데. 아, 야, 스턴 너무 길다, 근데. 아쉽네. 거의 죽었는데. 마이로 갈아탈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타릭이 떴기 때문에 그냥 유지한다? 어디보자. 일단 만들어는 둘까? 아,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근데 루시안이 딜 얼마나 넣어? 루시안이 좀 굉장히 이겼네 지금. 와. 여기도 무적 미치겠어. 이거 베인이 마무리해줄 수 있나? 아 아쉽다. 체력 레전드고. 와 빛 마스터 2 대 빛? 빛이 좀 더 낫겠지? 마스터 2 vs 빛. 잔나를 마이로 쓰자. 요릭이 지금 뜨긴 떠야 돼. 나미. 하, 이것 봐야 이거. 파수꾼 없어도 되니까 어차피. 잔딜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어 무적 너무 잘 들어갔다. 요릭이 1성이라 지금 전투가 너무 힘들다. 근데 요릭만 2성이었어도 좀 달랐을텐데.
아 드디어 떴다. 레벨업 합시다. 이러면 레벨업해서 그림자 럭스를 뽑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런 정찰대를 쓰고 있는 이유는 불바닥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레벨업을 하고 아 이건 조합이 끝났어요. 여기서 9렙 찍고 여기서 리롤 돌려갖고 뭐 하기보다는 앞으로 좀 빼줘야겠다. 그래서 와우씨 타르기 선이 귀찮은 것 같아. 잭스가 좀 더 나았겠다. 루시안보다 보니까 이거 그냥 곡궁템이라고 생각하고 애쉬한테 넣어줄게요. 루시안 빼고 아무 물 넣자고요. 애매한 것 같은데 일단 돈이 남으니까 일단 사주죠. 레벨업을 바라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곡궁템이라 생각하고 애쉬 넣겠습니다. 루시안 빼고 40미어 그건 가능해요. 그건 괜찮은데 지옥불이 1등이어갖고 그거 생각하고 있기도 해요. 이거 1등 가능하거든요. 다음 라운드 레벨업 힘든데 초합 끝나고 레벨업 하면 되니까 1등 만나네. 근데 내가 1등 못 이기나? 어 잠깐만 스킬 못 썼네. 와 뭐야 이거. 여기 레드가 없어. 치감이 없어 여기. 아 1등 상대로 거결이 미쳤는데? 잠깐만 이거 1등값 날카롭게 섰는데 그냥 여기서 얘가 얘 죽이고 내가 얘 죽이면 깔끔 끝. 그럼 끝. 그럼 깔끔해. 진짜 깔끔해. 얘는 파는 게 맞아. 지금 파스꾼 어차피 못 써. 여기서 질 일은 없을 거야. 지금 전투가 아 뭐야 얘를 또 만났다고? 아 너무 아쉬운데? 아 얘가 얘를 죽여줬어야 됐네. 와 무적을 왼쪽으로 와서 걸어주네. 미쳤네. 아 얘 죽이기 힘든데 나 정말. 얘는 죽었고 얘는 어때. 아 너무 아깝다. 잠깐만 이거 레벨업을 해서 그냥 죽인다? 레벨업을 해서 죽인다? 레벨업을 해서 죽일 수 있어 근데? 어떤 식으로 죽일 수 있지? 사신비가 필요한 건 아닌가? 맹포 한 라운드를 버틴 다음에 리롤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고밸류를 쓸 거면? 예상대로 파스콘이 좋은가? 배치 배치를 바꿔야 돼. 녹턴이 날아오는 게 좀 위험해. 녹턴이 오른쪽으로 날아올 거고. 응? 아 스킬 못 썼어? 그렇지. 구석 배치를 했는데 구석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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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난 잘해.